함양군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자연 임미숙 작가의 흐름전이 열렸다. 한국화 작가인 임미숙 작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양이라 할수 있는 단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단청 문양 중에서 화문에 속하는 것으로 꽃들 중 제왕이라 불리는 태평화만 만사형통과 태평성대를 의미하기에 날마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바람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작품집에 표기했다. 또한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시절 인연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애를 태워도 만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며 오묘한 오방색은 오래도록 뇌리에 머물고 공교롭게도 글씨를 접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 설레임은 갑절이 되고 단청이 나를 손짓하고 붓은 덩달아 춤을 춘다고 말했다. 아, 이번 전시는 함양군에서 초대 기획전으로 시작되었는데, 제 작품 세계에서는 이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는 이 의식과 무의식을 주제로 해서 단층과 문자를 조형한 작품으로서 처음으로 저 시대에 본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제가 석사 논문을 문자와 단층을 접목한 현대 한국화로 제가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 한국화에 문자를 접목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대 한국화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었을 때 저는 오방색이고 단층이라 생각했습니다. 단층은 보편적으로 불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장 이렇게 먼저 외벽과 전통 그 한옥을 보호하고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단층이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찰이 한옥이다 보니까 많이 접목된 것이고, 단층이 가장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제가 조형을 해서 작품에 맞는 단층의 내용을 상영화 시켜가지고 문자로 제가 현대 한국화로 표현해 봤습니다. 전체 재료는 분체와 석체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이 작품을 풀어봤습니다. 작가님 고향이 함양이세요? 아닙니다. 예, 저는 함양의 인연은 한 20년 전에 우연히 인연이 돼서 왔다 간 적은 있고, 가끔 이 아름다운 함양을 제가 가끔씩 스케치는 옵니다. 오는데 이또 기회가 돼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작가 활동은 창원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함양에 이제 자주 작품 활동하고 네. 오시겠는데 소감 한 아, 말씀 진, 함양에 대해서 그리고 예. 소감 말씀하시고 끝에 함양 국민들한테 인사 아, 네. 제가 함양에 이래 전시회 한다고 왔었을 때 정말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 이곳이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4일 정도 함양을 거주를 하면서 이 근교에 다녀봤는데, 정말로 4일 만에 제가 지역 주민이 된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환경이 있어서 아, 이곳에는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초행길인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전시를 하게 해주신 함양군을 더불어 군수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시설관리소장님 이렇게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